육아입니다. 제가 좀 건조가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죠. 그럴 때 누구한테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또 걔를 제가 또 복수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걔가 집에 갈 때, 걔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다이다이 가서 이겼던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또 싸움을 해도, 운동을 해도, 남에게 이기고자 하는 마음, 물론 또 제가 질 때도 아주 많지만, 조씨 역시 마찬가지로 복수에 계속 리벤지를 해왔는데, 삼천리 때문에 제가 삼천리 바로 앞에 집을 구해서 이사 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여의도 삼천리가 보이는 우리 집이에요. 2023년 2월 19일 서울 여의도의 아침 하늘은 매우 흐립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삼천리 본사 건물. 내가 외쳤던 삼천리 목표가 16만 언제 올까? 자, 2024년 2월 19일 아침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와이드 플래닛이 주말에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잖아요. 지 플러스 14% 나오는데 생각보다 약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전지향선 19,000원 이 정도 뚫어줘야 2만원 상한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상한가 225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앞전지향선이 19,000원 선이다 이제 명심하시고 고감에도 저감에서도 배우신 대로 아침 시가부터 한 10분 안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이실을 한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사피엔마 도체, 요즘에 스펙 상장주가 대박이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8% 선절쳤더만 조금만 더 내려갔다가 맞바로 상한가 2연산 친 종목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스펙 합병 상장주가 가장 최근 통계 따라가는데 우리가 정지 전에 매수했잖아요. 19% 수익 나는데 대충 플러스 20%에서 상한가까지 다 매도하길 바랍니다. 기성정보예요. 제가 주말 동안 영상 뭐라고 하던가요? 가장 큰 이슈가 지난주까지는 바로 뭐다? 3월달에 있을 초전도체 일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의협과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와의 충돌.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의협과 싸워서 이긴 정부가 한 개도 없거든요. 하지만 누구의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밀어붙이기예요. 금방 포기도 안 할 거고 의협도 금방 협상 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가 가장 큰 대장이 케어랩스고 두 번째 인성정보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가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 2% 제가 4,975원 5,000원까지 그냥 수십비라라고 카톡 드렸는데 오후 4시 45분에 드렸죠. 또 그제 3시 반 끝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마감한 지후 시간에 약속 나올라 알아서 수십비라라고 이야기했고 매수단가가 4,994, 4,975 쭉 이야기했고 제 계좌가 아니고 화면에 보이는 것이 수십비자 회원님 계좌예요. 수익금이 6,700만원이고 인성정보 오늘 수익 얼마예요? 총 수익률은 6%지만 실현 수익 900만원이죠. 자, 이렇게 인성정보 오늘 수익 실현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서 준수 투자로 치시면 화면창과 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중기주 추천이라고 있어요. 딱 클릭해보시면 글이 208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회원수가 별로 없을 때는 한 종목 팔고 한 종목 하고 그랬거든요. 제일 문제인 게 2020년 지금부터 약 한 3년 반 전이죠. 그때는 바로 뭐냐 MP한강을 추천했어요. 추천가 1,100원이고 막바로 매도했죠. 1,800원 65% 땡겨먹고 그다음 한진영업 추천해가지고 68% 땡겨먹고 상용양의 우 추천해가지고 600% 나왔거든요. 초대박 나왔고 15,000짜리가 거의 한 8,9만원까지 날아갔어요. 우량주 하나 제로 추천한다는 게 바로 뭐냐? 호텔 신라 우선주입니다. 이건희 회장, 전 회장이죠. 사망하기 전인데, 그때 매수 추천해가지고 점상 먹고 다음날 상한가 팔았거든요. 우리 이때까지 약 3년 반 동안의 중기주 계좌를 보면, 여러분 절반은 단기주 계좌, 절반은 중기주 계좌, 저 내 종목 이사 가지 말해가지고 보면은 다 수익이에요. 대박이고. 이 파란색 손절입니다. M2N 하나, 한클 MDS 둘, 그 다음 M벤치 투자 셋, 77개 중에서 3개가 손절이고 74개가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신라젠 6,600원 매도했는데 같이 1번 볼게요. 자, 신라젠 지금 가격 5,300원이네요. 차트 보시면 6,600원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11월 28일 건데 이때 그럼 너그만 판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너 신라젠 청기가에 만능간다 했지 않느냐? 만능간다 한 거 맞습니다. 계속 빠져가요. 계속 물타라. 계속 유튜브 영상 계속 이야기 드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은 계속 글 올려드렸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중기죠. 신라제 계속 물탄다 이야기했고 올라갈 때도 유튜브 영상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누구나 다 아는 청계가 중기주 삼천리 신라젠 상상 인더스트리에서 신라젠 날아갈 때 상가 칠때 우리 장인어른 세상 배릴 때였거든요. 영상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1월 17일 날34% 수익 실현했죠. 자, 그럼 왜 삼천리 단가가 얼마냐? 차례대로 올려놨습니다. 중기주 계좌 모두 상상 인더스트리 매도한도 모두 삼천리 물타입니다. 그전에 어찌 됐느냐?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7번 거리죠. 클릭해 보시면 상상인 인더스트리 34% 수익 완료. 이렇게 카톡과 다바라고 이야기 드렸고, 초창기 삼천리 매수가 13만 원 계속 물타가지고 123,600원에서 아나페스 이실을 했고, 처음이지 25%잖아요. 내 종목이니까. 신라젠 반, 삼천리 반 투자했고, 37.5%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96,800원에 66 비중 추가 매수했어. 삼천리 단가 얼마냐면 106,975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삼천리 현가 91,900원을 또 추가한다고 그랬거든요. 뭘판 돈? 상상인 인더스트리 25% 비중 가지고 있는 매도하고, 그 매도한 원금과 수익금 모두를 삼천리 추가한다. 얼마에? 91,900원에. 단가 얼마가 되느냐? 101,500원이에요. 차트 볼게요. 자, 오늘 삼천리가 106,600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는 106,900까지 갔고요. 자, 삼천리 1번 보시면, 날짜를 조금 더 길게 보면, 라더견이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 이하로 과연 이 주식 살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 들고, 우리가 그전부터 매수인 게 아니라, 하한가 매매해서 여기서 20% 땡겨먹고 다시 들어와서 물리잖아요. 13만 원. 그래서 제가 16만 원 간다고 그랬는데, 제 생일 때까지. 가지 보내가지고 빡빡도 깎고 회비 환불 내주고 또 기간 연장 내주고 요거 태박이 들어먹고 그랬어요. 끝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16,400원이에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 또 그리고 저를 믿고 해서 따라 하신 분들은 다 수익 중이에요. 10만 천원 내니까 배당까지 치면은 10% 정도 수익이다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쭉 들고 가려고 그러고, 물론 중간에 16만 원 목표가 이전에 팔 수도 있겠죠. 주식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경험상 항상 주식 투자 오래한 경험 보면은 저는 이래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 제가 틀렸죠. 금방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락 갭이에요. 하락 갭은 결국에 올라갈 때 메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까지 넘어가야 메워집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결국에 꾸준하게 우량주를 한번 타면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제주 반도체 보십시오. 한번 상방량 타니까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 SK하이닉스 연일 급등하고 있잖아요. 우량주 한번 방량 타면 꾸준하게 하루 1%씩 2%씩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삼천리 현재 플러스 5%고, 물론 우리가 오늘 사피엔 반도체나 또는 인성정보나 이런 거 사자 말자 20%짜리 수익 금방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큰돈이나 또는 여러분들 초보거나 주린이거나 직장인이면 삼천리 묻어놔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지금과 함께 삶이 어떻느냐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야 물려있다가 이제 수익이니까, 저를 그동안 믿고 따라오신 분들 위한 영상이고, 이건 바로 뭐다, 하나의 기록물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 청계가 10탱아, 그럼 이때까지 날아간 점 얼마나 많은데 이제 삼천리 10% 수익 난걸 자랑하느냐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단타로 추천해서 수익도 많이 들었지만, 경로 인베스트 한번 봅시다. 이거 얼마에 추천했습니까? 제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사라 해가지고 얼마에 팔라고 했죠? 16만 원에 팔라고 그랬어요. 16만 원에. 유튜브 영상 보면 그냥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49제 갈때 그냥 상한가 날아갔잖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7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가 매도 치라 해가지고 첫 내려간 거는 왜 칭찬을 안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관련 영상 볼게요. 자, 경동 인베스터 16만 원 청계가에 치면 저는 전부 다 경로 8만 원할 때도 9만 원할 때도 16만 원 간다 계속 노래 불렀습니다. 상가 갔을 때가 우리 어머니 49제 할 때였죠. 여기죠. 경로 인베스터 상가 축하. 우리 어머니 마지막 추천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8만 원, 9만 원할때 경로 인베스터 찍어라, 찍어라 이야기한 거예요. 할매 주식 고수 우리 어머니 마지막 추천주 경동 인베스트 필승 전략입니다. 49제 어머니 상한가 감사합니다. 하늘 아파트에서 잘 살고 계시소. 어머니 상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6만 원 팔고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8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매도하고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것을 칭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삼천리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쳐먹었습니까? 심지어 저 개인 욕뿐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욕도 다한 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저 개인 투자가 상대로 고소한 지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잘났다라고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바로 뭡니까? 유튜브를 하나의 정직하고 수익과 손실 모두를 오픈하고 하나의 나의 일기장이다 생각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만 투자 기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맞는 기법 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다섯 가지 기법이죠. 다섯 가지 기법이 바로 뭐냐? 그걸 물어본다 그러면, 청기가의 다섯 가지 기법 치면, 휴가지에 사용하는 다섯 가지 기법, 영업 비밀 대방출부터 시작했어. 전직 정권맨 고시월에 살아남 필살 기법 다섯 가지 소개가, 여러분들을 후배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저 형으로, 또 여러분들을 제 친구로 생각하고, 여과 없이 올렸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관련 영상 많을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들 성의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 혼자서 마음 아파가면서 하는 건 낫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